인천시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커피 전문점 등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군구에 보냈습니다.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에 대한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고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환경부 고시에 근거한 것입니다. 이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의 한시적 허용은 인천 전체 지자체에서 상황 종료 시까지 가능해졌습니다.